김수환 추기경의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자살 시도 환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을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예상보다 빨리 지원금이 소진돼서 중단됐던 지원 사업이 8월부터 다시 실시될 전망입니다. 경제 문제로 자살을 시도했던 환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보의 나눔재단의 자살 시도 환자 지원 사업은 이처럼 생활고로 자살을 시도한 환자에게 의료비와 생활비, 학자금 등을 지원했는데요. 예상보다 빨리 지원금이 소진되면서 일시 중단된 사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바보의 나눔재단은 KAB 하나은행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바보의 나눔 체크카드와 통장, 적금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 12억 원 중 1억 8천만 원으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자살 시도 환자 45명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6월 지원금이 소진돼 사업 진행을 잠시 중단했지만 자살 시도 환자 생계비 지원이 자살 재시도를 방지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KB 하나은행과 협의를 거쳐 1억 2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보의 나눔재단은 오는 8월부터 자살 시도 환자 지원 사업을 연장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살 시도 환자는 치료 중인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한 뒤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